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이 지금 이렇게 높은 T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편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전부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편하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셋업도 이 위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셋업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약간의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주는 게 편할까요? 했을 때도 두 번째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류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티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고 이 높은 공을 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쓸 건데 저는 골프라는 운동을 봤을 때 무조건 밸런스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체중이 양쪽으로 50대 50이어야 돼요. 근데 기울기를 한번 딱 주는데 50대 50이 아니고 기울기를 줄수록 오른쪽으로 60% 내지 70%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기울기를 주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공이 여기 있고 셋업을 딱 취했을 때 지금 제 하체랑 상체를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왼쪽 어깨를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왼쪽 엉덩이가 왼쪽으로 살짝 오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지금 체중이 5대 5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여기 왼쪽 어깨에 손을 딱 대고 왼쪽 어깨를 살짝 위로 올려 보세요. 위로 아주 살짝만 위로 올리면 하체에서 체중은 왼쪽으로 60% 40% 그리고 상체에서는 왼쪽이 40% 오른쪽이 6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지금 밸런스가 50대 50이라는 거죠. 티 위에 있을 때의 스윙은 이렇게 셋업부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해야 되냐? 옆에서 거울로 딱 봤을 때 왼 팔뚝이 살짝 보이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설정이 들어가서 왼팔이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따라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셋업을 하고 스윙을 하면 대부분 찍혀 맞거나 혹은 찍혀 맞기 때문에 또 당겨서 치키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보상 동작이 많은 스윙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왼쪽 어깨가 살짝 위로 올라와서 왼쪽에 벽이 생기고 그대로 클럽을 잡는다. 기울기를 내가 준 건 아닌데 기울기도 생기고요. 체중의 밸런스가 5대 5로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공을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라이버 레슨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드라이버는 감기듯이 끝나야 된다. 밀어내서 잡아다니듯이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드라이버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티 위에 있을 때 셋업을 잘 만들고 밸런스 잘 지키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왼팔이 펴지는 게 아니고 접어지는 거. 마지막에 이거 헤드가 떠 있다고 내가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헤드를 그냥 툭 내려놔야 돼. 이렇게 돼야 감기듯이 끝납니다. 그런데 또 감으라고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으시면 안 돼요. 오로지 내 몸은 뒤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나가서 헤드가 감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할수록 여러분들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서 팡 하고 튕겨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만큼 손목을 유연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클럽 헤드를 얼만큼 잘 뿌리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발을 이렇게 그냥 모아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편하게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잡아주세요. 자, 여기에서도 드라이버 셋업은 살짝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까처럼 높이 그냥 설정을 해두세요. 공이 높이 있다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꼭 골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왼쪽이 살짝 계속 막혀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내 몸 앞에서 클럽 헤드가 던져져서 감겨서 끝났다. 아마 팔꿈치 혹은 팔을 많이 펴는 골퍼일수록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처럼 몸이 많이 움직이고 밸런스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티 위에 공이 있다 그러면 셋업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짠 스탠스 모아서 가볍게 휘두르다가 빠르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팔로 빠르게 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내 몸이 움직이고 거기에 내 팔이 딸려오면서 팔꿈치랑 손목이 어때요?
틀리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여놓을수록 실질적으로 공을 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 전에 빈스윙 느낌으로 셋업을 만들고 그대로 백스윙 들어서 이제 골프를 바라볼 때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 뭐 똑같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티 위에 있을 때의 셋업과 땅에 있을 때의 셋업은 일단 다르고 스윙도 패턴도 달라질 거다. 이 부분을 어떻게 셋업을 하고 그럼 그 셋업에서 어떤 스윙이 나올 수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